안녕하세요. 복사자특혜 피치데디입니다. 2020년 4월 17일 드디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매수한 종목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에서 월배당이 들어왔습니다. 세금 빼고 104달러가 들어왔고요. 세 전으로 123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5일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메인스트리트 캐피탈, AT&T, 그 다음에 알트리아 그룹 세 종목을 매수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이 매달 주는 배당 종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아주 폭삭 주저앉았었죠. 그래서 혹시나 배당 컷을 당하지 않을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메인스트리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2월 15일날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주는 배당은 확정이 되는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에서 3-4분기 7-8-9도 배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노티스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대신에 메인스트리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특별배당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는 6월달, 12월달에 주는 특별배당금은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제가 그 레버리지를 사용할 때 배당킹에서 알트리아 그룹, 그 다음에 배당 귀족자에서 AT&T, 그 다음에 배당 성취자는 아니지만 올해까지 배당을 계속 늘려오게 되면 배당 성취자 그룹에 속하는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을 선택을 해서 매수를 했었는데 앞으로 향후 3-4분기까지는 매달 들어오는 배당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30% 이상 가격이 하락을 해서 손실을 지금 맞이한 상태인데 그래도 뭐 월 배당을 이렇게 주면 저는 지금 그 메인스트리트에서 들어오는 월 배당과 그 다음에 AT&T 알츠리아 그룹에서 들어오는 분기 배당 그 배당금을 모아서 나스닥 기술주 최우량주들을 모아놓은 QQQ를 계속 매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QQQ는 배당주라기는 보다는 성장주에 가깝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손실이지만 향후 5년, 10년 후에는 플러스 돼 있는 모습을 제가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반 직장인들이 어느 정도의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보다는 미국 다우지수 우량주를 모아놓은 ETF, DIA와 그리고 나스닥 대형 우량주를 모아놓은 QQQ ETF를 꾸준하게 모아나가면 그게 10년, 15년 후에는 저희들에게 아주 큰 부는 아니지만 작은 부를 안겨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월 또 분기별로 들어오는 배당금을 모아서 QQQ를 계속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화이팅입니다. 안녕.